안녕하세요. 1251번 오미연 씨. 이분 맞아? 오미연 씨 맞습니까? Hello, nice to meet you. I am Mrs. So. Mrs. So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지금 면접장입니다. 아, 그렇게 불러드릴 수 없고요. 오미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힘들다. 마스크 좀 벗어주시겠어요? 모자도 좀 벗어주시겠어요? 모자. 아니, 쓰세요. 쓴 게 낫네요. 오미연 씨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승무원이라기에는 좀 나이 제한 없잖아요. 승무원 시험에는 저희 항공사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그 기장님 퇴직할 연세여서. 근데 기분 나쁘네요. 자꾸 연세 하는데 여기 지배인 있어요? 지배인 좀 나오라 그래요. 지배인 같은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방장 나오라 그래. 주방장? 아, 비행기 안에서 다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날르고 하니까 주방장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미연 씨,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가주시겠습니까? 아, 아유, 조크해 조크. 조크 알아요?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아, 승무원 시험을 보면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나도 불편해요. 그리고 나이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새벽부터 식당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밤에 10시에 마감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새벽 1시에요. 그때까지 일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식당에서 일한 거 말하면 안 돼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워낙에 승무원 출신이에요. 거기서도 내 손님한테 그냥 배를 그냥 탁 이렇게 가지고 가죠. 안 계시면 오라! 아니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 여기 회장님도 나보다 나이 많던데?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전화를 하고 난리야. 왜 그러냐? 나가 지금 시험 보러 왔어요. 안 나가는 줄 알고 나가 입고 나왔지. 아 내가 곧 들어간다고. 야매주부. 지금 이력서 보니까 5개 국어를 하실 줄 아신다고. 니하오마. 헬로. 하이. 미군 부대 옆에 살아가지고 그 보디랭귀지라고.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baby and mother, and sister and brother, and grandmother and grandfather. Thank you. Welcome to Korea. Peace in Korea.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께서 퍼스트 클래스 식사를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클래스 이건 무슨 학교인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객분께서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유,
그걸 가만 놔둬. 나는 우리 영감탱이 내 집에서 담배만 폈다 하면 나와. 그냥 그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그냥. 나가서 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통제할 수 없는 승객이 탔어요. 응. 막무가내예요. 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을 쏴버리는 거 이거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저 잠깐만. 어디 다녀오셨어요? 방구가 마려워가지고.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이고, 왜 뭐 돈 많이 버는 승무원이 되고 싶지. 아무리 안 줘도 내가 70 이상은 받아야 돼. 아까 영어 자신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외국인이 김치 만드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아이고, 그거 네. 어려워, 그것이. 배차를 갖다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찌그러가지고 그것을 절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 절인 데다가 한 두 시간을 기다렸다가 거기다 고춧가루를 막 뿌려가지고 일단은 또 재놔야 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오. 그런 게 비행기에서 못 가르쳐주는 게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되지. 영어로. 배차가 뭐지? 가베스를 사갖고 그것을 솔트를 넣어. 솔트를 넣어갖고 절인다. 절인다가 뭐지? And mix, mix, mix. 야매주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공사가 많잖아요. 굳이 대한항공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유, 난 말이요? 여기 사모님하고 딸들이 그냥 막 해대는데 막 던지고 욕하고 딱나 스타일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속이 다 풀려나더라고 그거 본 게. 그래서 나도 이런 거 같아. 왜 어째 없을까요? 아이고 어미 아이고 시험 다시 봐야 되겠네. 나가 이거를 아 이거를 내가 준비해갖고 어미 아이고 정말 어째 없을까요? 이걸 딱 메고서 시험관 앞에 이렇게 딱 서야 되는 것인데. 야매주부.